안녕하세요. 빅나무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예, 오늘도 저의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한국말로 하는 이 방송이 저에게는 좀 아쉽지만 저에게는 이그 아메리칸, 그러니까 뭐 원어민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아메리칸들의 그 구독자 수가 많은데 그들이 저의 그 한국말 이 방송을 잘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아마 시청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이 구독자 수는 늘어나는데 그 시청 시간은 굉장히 글쎄 생각보다 좀 더디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같은 동포들이 시청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또이 한국말로 시원하게 또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는 정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메리칸들이 많이 이제 보는 그 저의 방송은 이제 쇼 프로그램이에요. 쇼 프로그램에 제가 옛날 제 음악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칸츄리송, 미국의 칸츄리송을 좀 제가 좋아했고 또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옛날 칸츄리송을 제가 그 우리 아메리칸 원어민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미국에 살고 있는 또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또 우리 그 미국 원어민들과 또 친분도 많이 있고 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가 쇼 프로그램이나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규 유튜브 방송 이 카메라를 켜면서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뭐냐면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그 3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그 발표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좀 어떤 면에서는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 호감도에서 이제 뭐 불교,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이렇게 이제 3개 그 종교에 대한 그 아마 국민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감도 조사를 아마 이제 발표한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근데 글쎄 저는 언론에 그 보도된 내용이 글쎄 뭐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종합적인 뭐 공식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그 철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고 또 전문적인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제가 뭐 개신교인입니다, 저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이 종교에 대한 아마 신경을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대학원, 목회학을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목회학을 공부하다가 저의 개인적인 사정 또 건강상의 이유로 마치지를 못했고 지금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뭐 휴학 중입니다. 그런데 글쎄 복학을 할지 아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기 목회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 그 전제를 깔고 저의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냥 바로 우리가 그냥 그 결과로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원인은 바로 이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또 많은 글쎄 뭐 설교를 한다든가 뭐 강연을 한다든가 뭐 또 종교적인 예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글쎄 의견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성경적인 사실 뭐 불경적인 사실 또 천주교에서 뭐 천주교는 뭐 개신교나 같은 성경책을 쓰니까 그 성경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또 알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깨닫게도 되고 그 몰랐던 사실을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인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이 결과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간단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어떤 경제, 사회 모든 활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골치 아파하고 고개를 가로젓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번드르게 하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즉, 이 개신교, 기독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결과를 내가 이렇게 볼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호감도는 제일 그 세 종교 중에 제일 낮습니다. 제일 말하자면 제일 뭐 쉬운 말로 말하면 꼴등이에요. 근데 종교가 삶에 대해서 미치는 어떤 영향,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활동,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뭐 쉽게 말하면은 국민들에게, 이런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적인 노출, 각 종교별로 사회적인 노출과 또 이 대중들과 이렇게 컨택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결국은 어떤 종교가 제일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 분야에서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결과대로 증명되었다는 것이 뭐 어떤 공식적인 증명은 아니겠죠. 그 이 호감도를 조사하는 또 기간 어떤 기간이냐에 따라서 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나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컨택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성향에 맞춰서 조사하는 기간에 아마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성향이 됐든 무슨 어떤 목적이 있든
그 발표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대중들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중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저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아무 조사가 된 발표라든가 결과문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넓게 나가서는 국민들에게 또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져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조사라도 나오면 우리가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단체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도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대충은 알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본이 결과물은 어떤 단체의 기관에서 발표하고 또 그거를 언론에 아마 제공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오늘의 이 기사, 이 내용을 보고서 그냥 딱한 가지 딱 생각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했구나. 왜 우리가 보여준 그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네. 저 괜히 건반 번지르르하게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를 알리고 또 어떤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저 스윗하게 내뱉는 불과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변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개신교가 제일 사회에 노출되어 있고 제일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관련된 지도자급, 뭐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 또 나가서 장로라든지 또 집사라든지 뭐 권사님이라든지 직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직분을 가진 많은 개신교인들이 내가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대. 저 사람은 그 종교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대. 이러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걸맞는 그 행동을 아마 상대방들은 예시하고 아마 주시할 겁니다. 그러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그 행동 하나가 결국은 어느 종교에서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호감도가 밝혀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목사래. 근데 난 그전에 목사인 줄 몰랐어. 왜? 평상시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글쎄 종교인 같은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 사람 장로래. 그래? 나는 몰랐는데. 근데 정말 맞아? 장로가? 왜 그런 말을 해? 장로니까 장로라고 하겠지. 아, 그런데 내가 아는 저 사람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떤 종교에 연관돼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할 때에 또 알려줄 때에 나의 모습이 그 직분에 걸맞는 그리고 그 종교에 걸맞는 그것도 그 종교가 항상 이 세상에 대고 부르짖는 그 주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사람들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개신교가 이 사회에 더 많은 분야에 많이 참석하고 뭐 길거리 전도도 하고 또 많은 글쎄 뭐 부흥회라든가 하여튼 세상 모든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성향 또 그런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자연히 많이 눈에 띄고 자연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어떤 종교가 좋고 어떤 종교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예를 들어 신도들, 얼마나 사회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그 종교와 관련된 행동들이라든가 그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아마 호감도 조사에 많은 아마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호감도가 낮다는 건 뭐예요? 어차피 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평소에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아니에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성경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석가모니의 말씀, 그것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 경쟁 속에 살면서 들어옵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또 뭐라고 불평불만하죠. 또 믿음이 있니 없니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모든 용어를 갖다 대면서 가진 또 알게 모르게 또 비난도 하고 또 뭐라고 불평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왜 모르는 자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또 모르는 자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좋게 사랑을 주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떤 그 종교 모임에 가서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가 행동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초신자들이 압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글쎄 몰라요, 잘. 사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성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잘 모르는데, 그 실수를 한번 하면, 그걸 감싸주기보다는, 어쨌든 와서, 뭐, 완전 책임 추궁이라고 할순 없지만, 약간은 무슨 어떤 책임 추궁하듯이 말을 하고 어떤 뭐 아주 주의를 주는 뭐 어린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식으로 또그 사람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또 조금 불만스러운 눈치로 그들을 바라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또 혹시나 하고 왔다가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그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참뜻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부질없는 짓이죠. 모르는 사람은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듬어서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유치원이니 초등학교니 왜 그런 레벨을 둡니까? 잘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그 단계를 거쳐서 알게 해주느라고 무슨 유치원이니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고등학교니 대학교니 하고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중생을 데려다 놓고 대학생 대접을 하려고 하고 대학생다운 어떤 행동을 거기서 받아보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들이 너무 잘안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그냥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너무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죠. 누가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는 거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러한 약점들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참 부도덕한 인간들이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생활하면서 가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닦아가고 또 수시로 좋은 소리를 들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고 누가 다큰 성인들을 누가 일일이 야단칩니까? 교회를 가든 뭐 사찰에 가든 성당에 가든 일주일 동안에 나의 생활 한번 되돌아보고 또그 교회에 목사가 됐든 또 성당의 신부가 됐든 또 사찰의 스님이 됐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한번 뉘우쳐도 보고 또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했구나 맞아 내가 지난번에 이런 점이 잘못했구나 아 내가 사과도 해야지 또 용서도 해야지 이건 내가 또 욕심이 너무 가했나 봐아 내가 다음에는 좀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급격한 깨달음, 뭐 갑작스런 깨달음, 무슨 갑작스런 그냥 열성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즉 다른 말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종교에 가담된 사람들, 그 종교를 믿는 그 성도들,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 어떤 리더들이 단순히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그것이 요새 이 정치 바닥, 이 사회의 모든 세계에서 혼란스러운 리더들. 리더들은 다뭐 국민을 위해서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다 달콤한 말은 하죠. 근데 어떤 인간이 그 말에 자기가 내뱉은 말에 일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간에게 해맑게 치는 겁니다. 독설이에요. 제발, 내가 행하지 못할 그런 말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또 저항하고 싶다고 하면은 실천하면서 조금 낮게 과장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욕을 덜 먹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자들, 정치하는 자들, 돈을 많이 가진 자들, 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제가 바로 앞서 전에 내보낸 서민들의 천사, 서민의 천사라고 그 제가 칭한 사람들은 또그 칭한 사람은 그래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 서민들, 젊은 또 이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따라줍니다. 그 사람은 무슨 뭐 종교적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단 도와주는 그 목적, 도와주는 그 행동이, 보여진 행동이 아, 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 저 사람, 젊은 사람이지만 멋있네. 그러니까, against. 그러니까는 적대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줘요. 그냥 그 사람이 어느 사업체 간다 그러면은
거기 그냥 수십 명, 어떻게 수백 명이 거기 모여듭니다. 그 젊은 사람 한번 보려고. 바로 그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종교 지도자, 종교인, 직분을 많이 가진 사람들, 각자 명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동들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너무 제가 실망이 돼서, 근데 결론은 딱 하나네. 맞아. 보여진 사람들의 그 행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될수 있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좀 속물이 아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좋은 우리 사람들이 됩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좋은 사람 되기 여러분들 실천하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Thank you.